오늘 데모 준비한 보드는 FUSB 301 이밸류에이션 보드입니다. 여기 실장된 파트가 FUSB 301입니다. 이 이밸류에이션 보드의 경우 USB로 GUI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GUI 프로그램을 PC에 인스톨을 하시고 난후 USB 커넥터를 꽂으시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드의 경우 소스 역할을 하는 FUSB 3301 이밸류에이션 보드입니다. 소스 올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V버스는 USB 포트에서 바로 받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USB 포트에 꽂게 되면 5V 전원이 들어왔다는 인디케이터 LED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타입C 커넥터를 양쪽 이밸류에이션 보드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FUSB 3301의 이밸류에이션 보드에서 녹색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싱크를 인식해서 로드 스위치를 V버스를 컨트롤하는 로드 스위치를 이네이블을 했다는 시그널입니다. 즉, 5V가 V버스 핀을 통해서 FUSB301 이밸류에이션 보드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핀들은 소스의 커런트 캐파빌리티를 조정할 수 있는 핀입니다. 즉, 호스트 1, 2 핀을 로 또는 하이로 설정함으로써 소스의 커런트 캐파빌리티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두 제품뿐 아니라 모든 타입C 제품군의 이밸류에이션 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타입C 케이블을 양쪽 이밸류에이션 보드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C 커넥터를 연결했을 적에 소스 역할을 하는 FUSB 3301 이밸류에이션 보드에서 연두색 LED가 켜졌습니다. 이 연두색 LED는 V버스를 컨트롤하는 시그널이 이네이블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FUSB 301 9.1을 보시면 소스가 커넥팅 되어 있다고 떴으며 그 다음에 CC2 핀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소스의 커런트 캐파빌리티는 4만페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번에는 케이블을 돌려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을 돌려서 꽂았을 적에, 동일하게 4만페어 커런트 캐퍼빌리티를 가진 소스가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는 CC1 핀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즉, 케이블을 어느 방향으로 꽂든 싱크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 IC는 연결된 상태를 인식을 하고 그 연결이 어느 핀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는지를 표시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소스의 커런트 캐퍼빌리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컨트롤 핀, 호스트 1, 2 핀이 둘다 지금 로우로 설정이 되어 있을 적에 4만페어로 캐퍼빌리티가 뜨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호스트 1 핀을 하이로 변경을 했습니다. 즉, 한쪽 핀이 하이고 한쪽 핀이 로우가 되게 되면 1.5A로 커런트 캐퍼빌리티가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핀다 하이로 올라가게 되면 소스의 커런트 캐퍼빌리티는 디폴트 USB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소스의 이밸류에이션 보드에 커런트 캐퍼빌리티를 변경했을 적에 지금 GUI에서 즉각적으로 그 변경한 부분을
디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기존 USB와 다른 부분인데요. 소스는 그세 가지의 그 커런트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그 캐퍼빌리티를 바꾸게 되면 싱크에서는 그 소스의 커런트 캐퍼빌리티가 디폴트 상태와 그리고 바뀐 상태를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타입C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